네, 지난주에 슈퍼살롱에서 아주 즐거운 한때 보냈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퀘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살롱에서 버즈비 회식이 있었죠. 예, 네. 그 방어를, 방어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대방어, 8kg짜리. 예, 그게 방어가 작은 건 맛이 없대요. 네, 크면 클수록 맛있죠. 크면 클수록 네. 맛있다고 그래갖고 8kg면 한 2만원치 않아요? 아,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한 요 정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방어가 이게 빵이 좋으니까 아. 이 두께 때문에 아. 무게가 이제 많이 나면 아. 한 요 정도 되는 네. 방어였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건 더 맛있어요? 그렇죠. 10kg가 넘어가는 건 이제 또 업자들이 사이에서는 돼지 방어라고 해서 그것도 키로당 가격이 더 비싸고 뭐 그거는 거기서 잡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많이 팔리는 데서는 그거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어가 유명한 횟집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아, 큰 방어를 소분해서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방어를 계속 그쵸. 손님이 많겠네요. 그쵸, 그쵸. 맛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좋다. 슈퍼스 살롱에서 이 버즈비 식구들이 회식을 한 게 이게 천막을 치지 않고 완전 열린 테라스에서는 마지막 회식이었던 예. 게 그날 약간 쌀쌀했잖아요. 예. 그날 쌀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버즈비 TV 회식이 끝나고 바로 이제 그 포장마차를 쳤어요. 아하. 포장마차를 치니까 이제 딱 공간이 6명 맥시멈인 공간으로 이제 살짝 줄긴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때 회식을 하기엔 더 나았던 게 우리 그날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예. 8명 막 이렇게 있었었으니까 막 뭐 우리 지하양까지 다 왔으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연말 회식이 아닌데 정말 오랜만에 합체를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연말에는 6명만 추려서 가나요? 연말에 이 근처에서 그냥 돈 주고 먹죠. 추릴 수가 없으니까. 그 천막을 쳤을 때 그 주방도 천막 안에 들어가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네, 그쪽에 이제 사람들 앉는 데만. 네, 네. 춥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네. 혹한기 때 혼자서 밖에서 요리를 하긴 괴로우니까. 괴로우니까 아.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슈퍼살롱에는 이제 뭐 육회공 모든 메뉴가 다 지원이 되는. 예. 역시 고기는 그 바베큐 그릴에다 구워야 되겠더만요. 이제 바베큐 그릴에다가 훈제 딱 아이고. 해가지고 그냥. 이야. 좋았죠. 선생님 다음날 점심 때까지 예. 계시다가 예. 가셨죠. 계속 아 이거 집에 가도 계속 생각납니다. 아. 다음번에 또 조촐한 멤버를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우지를 설명을 또 드리고 60을 비교를 60이 아니고 스트라토캐스터를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네. 가졌었는데 오늘 이제 텔레를 비교를 할 거잖아요. 아우지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좀 충분히 드렸으니까 여기 카드 달아드릴게요.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그냥 바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0은 지금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얘는 네. 얘는 네. 뉴컬러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60의 뉴컬러가 나온 김에 그냥 비교 시연을 네. 위해서 소환된 네. 친구고요. 이 오리지널 60 버건디 미스트 메탈릭이 새롭게 나온 색상입니다. 지금 이거는 가격 차이가 좀 있네요. 아우지 50이 289,000원인데 이 버건디 미스트 메탈릭 컬러가 239,900원으로 가격이 1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11만원. 네, 이게 쌍바인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약간 디자인적으로 돈이 좀 더 공임이 더 들어간 그런 기타인 거죠. 이것도 기존의 그 점수를 알려드릴게요. 50 이거 저희가 2018년 3월에 한 건데 아메리칸 오리지널 50 텔레캐스터가 선생님 9점 저 8점 네. 한줄평화 선생님은 52년도 충분히 모던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저는 머치캐스터 이렇게 드렸네요. 머치캐스터 그리고 60은 선생님 9.5 저는 8.0 저는 계속 약간 아우지 시리즈가 뭔가 약간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선생님은 쌍베레타 네, 영웅본색 네, 저는 오리지널의 몇 안 되는 큰 장점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자, 5060도 오랜만에 비교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Made in USA 둘 다 98cm 전장이고요. 50이 훨씬 무겁습니다. 3.88kg 60은 3.52kg고요 두께는 50이 45+1 60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두께감이 조금 더 바디는 얇고 피카드는 조금 더 늘어난 느낌이라서 44+2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2프렛 뒷돌레는 둘 다 굉장히 두껍죠. 50, 80, 60은 79 이렇게 나옵니다. 바디는 50이 애쉬고요. 60이 더블 바인딩 엘더. 아 그래서 애쉬라서 이거 무겁나 보다. 그렇습니다. 넥은 메이플 1952 U쉐입 넥이고요. 50이 그 다음에 네. 60은 메이플 60년대 C쉐입 넥입니다. 네. 퓨어 빈티지 헤드 머신의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1.91mm 동일합니다. 지판은 50이 메이플 통넥이고요. 네. 60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유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 21 빈티지 톨프레 다 동일합니다. 네.
픽업은 5025 퓨어 빈티지 싱글 코일 픽업, 그리고 6024 퓨어 빈티지 싱글 코일 픽업 되고요.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요게 살짝 다른 게 3 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브라스 세들이 50이고요. 네. 3 세들 빈티지 스타일 텔레 배럴 스틸 세들이 네. 그게 60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피에스타레드 3톤 선버스트 레이크 플러시드 블루가 블루. 있었는데 여기에 버건디 미스트 메탈릭이 추가가 된 모델입니다. 이건 오늘은 뭐 그러면 60부터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 버건디 미스트라고 그러지만 팥죽의 물탄 색깔이네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팥죽 먹고 나서 설거지할 때 그 좀 이렇게 담가놨을 때 그 색깔. 좋다. 네. 아, 마샬이고요. 반가운 소리. 50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샬부터 들어볼게요, 그럼. 자. 그 아우디 시리즈가 로즈우드랑 메이플이랑 확연히 차이나요. 네. 그 5762는 5762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 푸들푸들한 게 있어가지고 좀 저건 좀 덜 푸들푸들한데 좀 더 푸들푸들한 이런 건데 이건 이게 성질이 달라요. 이란성 쌍둥이야. 팬더고요.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원시적인 소리. 예. 이야 좋다. 마샬 게인. 너무 친숙한 소리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60이 조금 더 사운드의 결이 살짝 두터운 느낌이 네. 들죠. 자, 이제 듀얼리스트 팬더의 좋습니다. 둘 다 다 좋네요.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반주 붙여갖고 간단하게 비교해볼게요. 60부터 갑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 예. 좋습니다. 야, 이 좋다. 많이 좋네요. 60이요? 예.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예, 이게 쌍바인딩이 참 그 뭐랄까 주는 이미지가 참 되게 젠틀해요. 나. 예.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만 모아서 앨범 낼까요? 좋네요. 네. 자, 5060 이렇게 50은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리바이벌 한 거고요. 60은 새롭게 등장한 버건디 미스트 메탈릭이라는 컬러로 제가 시연을 해봤는데 확실히 뭐 이 텔레 쪽에서 5060의 그런 차이가 스트레스에서보다 저는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50의 그 빈티지함이 텔레 쪽에서 조금 더 원시적인 예. 좀 사운드로 좀 더 가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간극이 약간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예. 것 같습니다. 많이 느껴집니다. 네, 텔레에서 조금 더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50과 60의 사운드 차이. 이게 뭐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어떤 뭐 단순한 그런 지판 차이라기보다 뭐 여러 어떤 뭐 스펙 차이에서 오는 종합적인 사운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무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애초에 바디가 다르기 때문에 ACL더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로즈우드 메이플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저희가 뭐 새로 점수를 드리거나 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비교할 때 내가 50이나 60 중에 고민을 할 때 혹은 같은 모델에서 로즈우드 지판과 메이플 지판 중에 고민을 하실 때 여기 와가지고 보면서 아 맞다 저런 사운드 차이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냥 교보제로 활용하시면 네, 좋을 그렇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쳐보시기 전에도 뭐 버즈로 와서 쳐보시고 사도 되니까 그렇죠. 쳐보실 때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쳐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정보를 빠른 네, 속도로 빠른 속도라 네, 취합할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재미있는 기어 대 기어 시리즈 두 시간 연속으로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상한 기타 패럴렐 유니버스 볼륨 2 예, 잊을만 네, 하면 마호가니 슬랩 바디 커스텀 더블 탭 험버커 픽업 뭔 짓을 한 거죠? 네. 네. 팬더 US의 패럴렐 유니버스 2 업타운 네. 스트레이트 나옵니다. 아, 뭘 자꾸 이런 이걸 네. 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정통에 가까운 기타를 하다가 가장 사파에 가까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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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뭐랄까 본 적 없는 그런 네. 기타. 콘트라스트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뭐냐면은
그 다음 시간은 빈테라란 말이에요. 빈테라. 빈테라. 빈테라는 사실 새롭게 등장한 모델이긴 하지만 되게 엄청 그 과거와 현재의 적절한 조합으로 꽤 호평을 받으면서 아유, 안착한 좋죠. 모델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패럴리 유니버스. 네, 다음 시간에 아주 독특한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